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 때문에 빚어진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오늘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고 하는 현역 의원도 김영주, 이수진, 서훈 현재까지는 3명입니다. 박영순 의원이 대전의 박영순 의원이 이 하위 20%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탈당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탈당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지금 완전히 쪼개지고 있습니다. 홍익표가 반발을 한 데 이어서 홍익표가 계속 이재명의 지금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고민정 최고위원 고민정도 어제부터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당무 보이콧을 선언을 하고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이렇게 모두 이재명에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재명의 코딱지를 떼준 박찬대 또 이재명 보고 잘생겼다라고 했던 안귀령 뭐 이런 아첨꾼들 이 아첨꾼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이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코딱지를 떼주고 잘생겼다라고 해야 지금 공천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 특히 안귀령입니다. 이 안귀령은 도봉갑에 공천을 받았는데 안귀령 자신도 도봉갑에 받을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대문 지역을 희망을 했고 서대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도봉갑에 공천을 받으면서 도봉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입니다. 이 도봉구청장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도 없고 당원들과 협의도 없고 그 지구당 쪽과 전혀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전략공천이다라고 내려꽂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제까지 도봉갑 지역의 핵심 당원 50여 명이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지금 계속해서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봉갑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안귀령이 도봉 지역의 이 지리라도 아느냐, 한번 와본 적이라도 있느냐. 전혀 지역적인 연고도 없고 본인도 준비를 하지 않고 아무런 뭐 지역구의 그 핵심 당원들도 아무도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재명이 일방적으로 내리꽂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귀령이 이재명 잘생겼다. 그 다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박찬대가 제주도의 한 행사에서 이재명의 그 코딱지를 떼주는 장면, 그 사진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냐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귀령이 어제 반박이랍시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자신은 이 재미로 한 이야기인데 왜 예능을 다큐로 받느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비난이 더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귀령에게는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국회의원 공천이 예능으로 보이느냐는 겁니다. 한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이 이게 다큐지 이게 예능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귀령이 지금 뭐 장난으로 이재명 잘생겼다 못생겼다 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본질은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 민주당의 공천을 이런 안귀령과 같이 전혀 준비되지도 않고 도봉갑과 전혀 관련도 없는 이런 사람에게 공천을 줄 수가 있느냐, 내리꽂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안귀령이 공천을 받을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안귀령이 한 행동이 이재명에 대해서 한 이 아첨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본질도 모르고 안귀령이 국회의원 공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정당의 행사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비난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의 코딱지를 떼준 박찬대, 이재명 들어 잘생겼다라고 한 안귀령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또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일 전에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이 참석하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도 이재명이 도망을 칠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 또 반 이재명 현역 의원들이 제기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용역을 줬던 그 여론조사 업체가 어떻게 끼어들었으며 1차 경선은 물론이고 지난해 하위 20% 현역 의원 이걸 가리는데도 그 여론조사에도 개입을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여론조사 업체를 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걸 어떻게 재심할 것이냐? 지금 재심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임종석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문명전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계와 이재명계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계의 대표 선수로 임종석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임종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임종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뒤에는 반 이재명계에 대한 학살 공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임종석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오늘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을 중성동구에는 공천해 주지 못한다가 지금 당의 방침입니다. 임종석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못 가겠답니다. 그러면 임종석을 컷오프 시키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임종석을 컷오프를 시키고 그 자리에 추미애를 꼽느냐, 전현희를 꼽느냐, 이현주를 꼽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넣어도 임종석과 경선을 해서는 임종석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임종석에 대한 이 결론이 나오게 되고 이재명의 밀실 공천에 대한 본격적인 반발이 오늘 폭발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떤 대책을 내놓게 될까?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재명이 수습책을 내놓게 될 거다. 이재명의 측근으로 꼽힙니다. 뭐 친명계 좌장 정승호나 또 조정식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하는 방법. 이재명이 지금 불출마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정식이나 정성호를 불출마시키는 방법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조정식은 이미 불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식도 자기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이건 모두 이재명이 다 한 것이다. 지금 이 불공정한 여론조사라든지 밀실 사천 이게 모두 조정식. 그러니까 공천의 실무작업을 모두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이 불출마 못하겠다.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뻗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답이 없다. 수습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합니다. 오늘 임종석의 공천 문제, 또 당의 현역 의원 가운데 친문재인계의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인천의 홍영표 공천 문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뒤집어질 것이다. 반 이재명계가 본격적인 반발에 나설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영순까지 오늘 탈당 선언을 하면 김영주, 이수진, 서훈, 박영순까지 4명이 지금 탈당을 하는 셈입니다. 이수진은 연일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에 대해서 비리 혐의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와 안규령이 공천을 받은 부분, 박찬대가 최고위원을 하고 있고 안규령이 이렇게 도봉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이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코를 파주고 이재명대로 잘생겼다라고 하면 공천을 받는구나. 이게 민주당의 새로운 공천 기준이구나. 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민주당 공천 파동, 이게 파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봉합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연장이 되느냐,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